김대현 증언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. 오늘 졸업 작품 전 보러 왔는데요. 네. 어이, 귀한 작품을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. 아, 네. 와, 그래 찾다가 보니까 바로 이 영상 작품이라 그러네요. 네. 이 작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아, 제가 요새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껍데기에 더 중심을 둔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끔 이제 껍데기가 온전히 움직이는 거를 더 표현을 해서 괜찮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 사라진지도 모르게 껍데기만 내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. 오, 그래요. 와, 네. 이야, 우리 젊은 친구가 정말 대단한 그 작품을 다 만들고 그랬네요. 결국 우리가 껍데기로 살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, 사람의 본질을 찾는 그런 내용이라고 싶은데. 맞습니다. 이야, 우리 참 김태현 우리 참 친구님 대단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귀한 졸업작품 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